자, 4번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자,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장난, 모닥불 흡연하기 취급 등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은,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요.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구출한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 나타난 일을 방해했다. 큰 거죠. 자,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시설 또는 비상소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시설 또는 비상소장치 이용을 해치거나 정당성을 방해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아주 중범죄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은 뭐야? 자, 크게 사람을 갖다 구출, 그 다음에 화재 진압 구조 이것도 방해했기 때문에 큰 거죠. 자, 5번입니다. 피난시설 방호구역 또는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최대가. 그래서 1회 위반 시는 100만 원, 2회 위반 시는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는 3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여기 해당이 되죠. 답은 300만 원 되겠습니다. 2번이요. 자, 6번. 화재 경계지구 관리 기준 중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자,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관리해요? 누가 설정하죠? 시, 도지사가 설정합니다. 소방본부장, 서장은 경계기관의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소방특별주사를 자, 몇회 이상 실시한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본부장, 서장은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는 화재 경계기관의 관계인에게 자, 훈련 또는 교육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관계인이라는 것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연 1회하고 10일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7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령에서 줄여서 소방시설법인데 임시 소방시설 중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되는 공사의 작업 현장의 규모의 기준 중 다음 가운데 알맞는 것은 했어요. 자, 연면적 얼마? 3,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상에서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만 자,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를 한다. 자, 이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소화장치는요, 옥내 소화전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들러. 대답이 3,000에 4층에 600이니까 몇 번? 4번에 있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8번입니다.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공공연회장은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 자,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이제는 자,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한다. 자, 그리고 2년간 보관해야 되겠죠. 답은 30일 3번입니다. 자, 9번에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공동소방 안전관리를 선임해야 되는 특정 대상물 중에서 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을 재면 몇 층? 11층 이상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해까지 말할게. 자, 우리가 보통 건축법이나 화재는 기준에서는 고층 건축물 갖다가 몇 층? 30층 이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공동소방안전관리에서는 11층 이상을 갖다가 고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 볼까요? 이제 고층 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그죠? 지하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어디에? 시행령에 있는 거고. 복합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거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거. 그다음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 시험에는 복합건축물 해가지고 5천이나 층수가 몇 층? 5층 이상인 거 이게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공동소방안전관리도 자주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요 중요 이름만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